자, 주현이가 B에 17입니다. 누가 어떤 소리 나는 애들 뭐 하는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고요. 자,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. 이 친구는 헤이 헤이. 그래서 흑 그러면요. 흑. 에 네. 이 이 합쳐서 헤이 헤이. H는 흑 흑. A는 에에아어 A에 아어 중에서 에 에. Y는 아이 이 짤막 I, E 짤막 중에서 이 그래서 합쳐서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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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뜻은 지푸라 아니 지푸라 마른 풀 소들의 모기 같은 것들 헤이라고 합니다. 헤이 마른 풀 헤이 헤이 쓰기 HAY 우리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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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네 네일 네 하나씩 네느에에이이 으, 어 합쳐서 네일, 네일 N은 항상 느, N A는 에에 아, 어, A 에아어 중에서 에, 에 I는 아이, 이, 어, 중에서 이, 으, K L은 항상 K 그래서 합쳐서 네일, nail 네일. 뜻은 발톱 발톱, 손톱 또는 못 같은 거 벽에 박는 못을 nail이라고 합니다. 네일 오케이 손톱, 발톱, 네일 nail 쓰기 A A I L 오케이 소리 네일 네일 가만 봤더니 지금 얘하고 얘가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오케이 계속해서 그래 gray 하나씩 그 그, 으아 을, 어 or, 에 에, 이 이. 합쳐서 그래 gray 뜻은 회색 회색. 오케이, 회색. gray gray 쓰기 G R A Y 그래서 합쳐서 그래 Gray. 그러면서 얘는 뭐? play Ray. play Play. p P. e O. e E. 이 합쳐서 play Play. Okay. 그래서 얘는 play Play. 뜻은 놀다 놀다 또는 연극 같은 걸 Play라고 합니다. 놀다 play Play. 쓰기 p l a y 소리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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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소리 day day 드 a e e e 합쳐서 day day 뜻은 날날 또는 낮. day 오케이 낮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? 낮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뭐예요? 밤이죠. 밤이 영어로 뭐예요? Night. 나이트죠. 이거 만나본 적 있을 겁니다. 오케이. 날, 낮, Day. day, 쓰기, D A Y. 소리, D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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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그래서 Train. train, 하나씩, T. to. R. er, A. e, E. e, N. n 합쳐서 트레이 train. 오케이 뜻은 기차 기차, 기차 트레이 train 쓰기. T R A I N 오케이 소리 트레이 train. 트레인 소리 레이 rain 하나씩 어 er. 에 에, 이 이, 느 느. 합쳐서 레이 rain 뜻은 비가 오는 비
비 또는 비 오다. 자, 무슨 실까요? 비란 뜻일 때는 이름씨겠죠. 비오다란 뜻일 때는. 자, 이제 단어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. 무슨 무슨 씨 하면 그게 무슨 종류라는 건데요. 자, 가장 중요한 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다시입니다. 하다시는 가다. 오다, 놀다, 먹다, 공부하다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하다시랍니다. 그 다음 중요한 건 이름씨로서 여섯 가지 질문으로 문장이 구성됩니다. 문장이라는 건 여섯 가지 질문. 언제, 어디, 누구, 무엇, 어떤, 어떻게, 왜. 그 중에서 누구 또는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름씨입니다.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뭐 이것이 무엇이니라고 물어보면 무엇입니까? 리모컨이죠. 이름 가르쳐 줘. 넌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지연이라고 이름 가르쳐 줘.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단어의 종류를 이름씨라고 하고요. 세 번째 중요한 건 어떤 시입니다. 어떤 시의 예로서는 happy, sad 무슨 뜻이죠? 행복한 행복한, sad 슬픈 슬픈. 배고픈 배고픈, hungry. 화난 화난, angry. 이런 시들이 어떤 시입니다. 그 다음에 어찌 시도 있고 앞제비 시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들 어찌 시. 뭐 어찌 시 예로는 happily 같은 게 있고요. 행복하게 라는 뜻입니다. 행복하게 노래한다. 어찌 노래한다고요? 행복하게 노래. I sing happily. 나는 노래한다. happily. 오케이, 중요한 네 가지 시입니다. 그 중에 rain이 비란 뜻일 때는 무엇이니까 이름 시고 비 오다란 뜻일 때는 하나 씨가 뜻만 알면 제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. 이제 슬슬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죠. 오케이, 비 내리다 Rain. rain 쓰기 R-I-A-I-N. 소리 Ra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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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ail. snail 쓰기 아 Snail. 하나씩 느 에 이 으 그래서 소리 Snail. 이것만 하면 뭐죠? Nail. nail 뜻은 Penny. 달팽이 달팽이 Snail. snail 쓰기 S-N-I-A-I-L. Okay, 소리 Snail. snail. 오케이, 잘했고요. 쓰기 시험도 잘 쳐주세요.